오늘은 에베소서 3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뭔가요? 복 그러면 딱 세 가지죠. 중요한 것, 부자 되는 것, 건강한 것, 자녀가 잘 되는 것. 이게 우리 모두가 구하는 복 아닙니까?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이 세 가지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복이라고 여기며 하나님께 구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다릅니다. 바로 하나님 주시는 복은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인인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누리는 자는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고 어떤 상황, 조건이 되어도 예수 안에 있으므로 그게 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에베소서가 어떤 성경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보내는 편지죠. 그 보내는 편지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한다라고 기록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고난당하지만 복이라는 거죠. 은혜라는 거죠. 평안이라는 것이죠. 그 속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복, 그 복을 누리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복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부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즐겁고 또 참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절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얘기하죠. 지금 로마 감옥에 있다는 이야기이지만 실제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옥은, 감옥은 사도 바울을 가둘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갇힌 자 된 바울이라는 말은 옥에 갇힌 바울이 아니라 주 안에 갇힌 바울이라는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킴 제임스 번역에 나옵니다. 킴 제임스 번역에서는 에베소서 이 3장 1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죠. 이런 까닭에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에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노니. 어디에 갇힌 자요? 예수 그리스도에 갇힌 자.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갇혀 있는 바로 사도 바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 안에 갇힌 자로서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참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사도 바울이며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은혜의 경륜. 은혜의 경륜이 뭔가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언약을 세우셨고 그 언약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오직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를 하늘에 앉히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며 모든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그 전 과정, 이 전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인 것입니다. 이 경륜은 결코 우리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경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사도 바울은 이 경륜의 비밀을 전하기 위하여 에베소서를 기록한 것이죠.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비밀 바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된다는 거죠. 함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이 비밀 때문에 우리도 이방인이었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함께 후사가 되고 주님의 지체가 되고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 비밀이 아니면 오늘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자들이
이방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온 것이죠. 에베소서는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 구원의 긍휼의 비밀을 우리에게 풀어서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죠. 갈라디아서는 구속의 근거에 대해서, 이 에베소서는 구속하신 이유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바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인 것이죠. 우리의 소망이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소망이 아니라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인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으로 오는 여러 다음 세대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타내려 하심이라. 복음 전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를 택하셨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세우셨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그 아름다운 덕 이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고. 로마서 10장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리라. 보내심을 받지 않고 전하지 않았다면 어찌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선교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우리를 구속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의 소망의 메인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빛으로 불러내심 곧 구속이다라는 거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은 곧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어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인 것이죠. 이 소망 이루어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힌 자신을 옥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에 따라 복음의 비밀을 세상에 알리는 하나님의 일꾼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안쓰럽게 생각하거나 낙심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들을 가르친 선생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으로 생각하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갇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에 따라 이 복음의 비밀을 세상에 알리는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오직 은혜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갇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에 따라 복음의 비밀을 세상에 알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 가운데 성령에 충만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